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박미은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언니 이거 먹을래? 뭔데? 아 아니다 갑자기 배고프네 내가 먹을래. 참 언니 나 이 옷 잘 입는데 언니 입을래? 어 어떤 옷인데? 어 아니다 어 다시 보니까 예쁘네 내가 그냥 입을래. 야 너 나 놀리니? 어 아닌데 안 놀리는데? 어우 얄미워. 아 얘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진짜 타일러 제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야 너 나 놀리니? 이거 진명으로 좀 알려주세요. 진주영님이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 정리 다 하고 커피 한잔 하는 오전 10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타일러는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타일러 다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는 하루 24시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저도 아침에 강아지 밖에 이제 배변 시켜준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밥 주고 앉아서 딱 커피 한 잔에 하루 시작하는 거가 그 때가 제일 좋군요. 좋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 오후 4시가 되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져요. 봄이라서 그런가요? 네. 네. 아 그거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저녁이 되기 네. 전에. 아 그러네요. 자 근데 오늘 표현이 나 놀리니? 나 놀리니?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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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따라하는 애들. 너 뭐해? 뭐해? 어,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짜증나게 놀리는 애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일단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Mm-hmm. Are you kidding me? 좋은 시도예요. Uh-huh, nice 그런데 try. Are you kidding me?라고 주로 언제 쓰냐면요. Uh-huh. 너무 너무 좋거나 나쁘기 때문에 uh-huh. 안 믿겨질 것 같은 일인데 Are you kidding me? 진짜로 그랬어? 아 진짜로? 오,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 네. 어, 저는 이제 뭐 미국 뭐 복권 당첨해가지고 뭐 1,000억 달러를 oh, 받았다. My God,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겠습니다. 네. T-E-A-S-E, tease가 놀리다라는 아, 건데. 좋아요. Are you teasing me?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맞는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맞추면 빵빠레 준비하시고요. 빵빠레 전 그런 거 싫어요. 같은 구조예요. Are you 땡땡 me 구조인데 그 are you 땡땡에 들어갈 부분은 kidding, teasing 대신에 쓸 provoke? provoking이면은 부추기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 네. 에. 아 이거 있다 make fun of가 있는데 are you making fun of me? 그것도 좋긴 한데 근데 그 놀리는 거가 그러면은 흉내를 내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making fun of me 아 나를 흉내 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are you making fun of me? 네. 아 제가 예를 들어 선배님들 개인기 따라 그러면 개인기 따라 are you making fun of me? 할 때는 너 나 맞아요. 따라하면서 흉내 내는 거야? 네, 이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자, 그럼 네. 타일러가 준비한 어, 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Are you 땡땡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Are you messing with me? One more time, please. Are you messing with me? 자, messing. 우리가 messing 잠깐 일단 스펠링은요? mess라고 하면 uh-huh. 예, 난장판이나 아니면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uh-huh. to mess up uh-huh. 는 그렇게 이제 어지럽히는 거고요. To mess up. 네, to mess with라면은 나를 갖고 논다는 얘기인 아하. 거예요. 나를 갖고 놀아서 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are you messing with me? 그러니까 어. 장난을 하는 건데 근데 나의 심리 상태를 어.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는 놀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딱 그 네. 상황에 언니 옷 맞아요. 준다 그랬다가 아, 아니다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다시 이거 이쁘네. 언니 안 그렇죠. 줄 거야. 너가 뭔데 지금 뭔가 나를 낚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아... Are you messing with me?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kidding me?도 좋은 시도였고 어. Are you teasing me?도 좋았고 Are you making fun of me? 어. 다 너무 좋았는데 다들 살짝 그 놀림의 뉘앙스가 달랐던 거예요. 요거는 약간 나 갖고 노냐 나 그쵸. 심리 상태를 가지고 너가 맞아요. 날 이용해서 못되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너 나 지금 이렇게 해서 놀리는 거지 이런 느낌. Are you messing with me? Are you messing 맞아요. with me? 타일러의 진짜 미신 영어 박미연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